2023년 1월 29일 일요일.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여기 라오스 루앙프라방. 라오스 루앙프라방 현지 시각으로 6시 3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곳들. 여기 따라 들어왔는데 앞에 사람들 따라서 숙소 가는 듯 하더니만 숙소가 아니었어요. 사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저녁 노을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서쪽 하늘이요. 네, 지금 저녁 불경이 오는 시간입니다. 연불 시간요. 경건하고 그리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사찰은 예전에 아는 분이 부석사 무량수전 찾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찰은 밤에 살아난다. 밤에 저녁에 사찰은 가야 그 진면모를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제가 잘 아는 친한 지인이셨어요. 근데 진실이네. 그 말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찰은 저녁 시간이군요. 진짜 저녁 노을과 참 잘 어울립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다 여기 이쪽 현지 언어라서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위치는 희한한 것이 이름 있구나. 왓시포타밭. 왓시포타밭 티파람 사찰입니다.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여기 어디냐면은 바로 그 메인로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우연히 다른 백인 무리들 따라서 들어왔는데 여기 안에 어디 무슨 대형 빌라라도 안에 있나 싶어서 뭐지 하고 따라갔거든요. 사찰이 있네, 세상에. 여기 바로 루앙프라방 구도심. 네, 그 유명한 저기 저쪽으로 가면은 바로 네
야시장, 몽족 야시장 나오는 그 길이에요. 여기 제가 3박 묵었었던 그 네, 토니 센트럴 호스텔 있는 바로 저기 앞에 미니소 옆에 있고요. 여기 예, 아프라 하우스 카페바 옆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저런 신세계가 나오네요. 오, 신기하다. 지금 타이밍 하늘빛도 너무 신비롭고요. 기막힌 타이밍에 찾아왔네요. 오늘따라 참 아름답습니다. 땡큐. 백인 아저씨 딱 제가 여기 영상 촬영하는 거 알고 옆으로 비켜주세요.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